합시다. 쉬도록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셋째 시간 합니다. 넷째 날부터 다섯째, 여섯 날까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우신 그 창조 속에 담겨있는 구속사를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졌고, 구원의 시작이 갈라짐과 또한 빼내심과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최후심의 그 관계를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데,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넷째 날부터 그 일곱째 날까지 담긴 그 비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영육간에 강건함도 하여 주셔서 지치지 말게 하시고, 말씀 듣는데 지장받지 않는 그런 환경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시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셋째 시간 우리 창세기 1장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14절부터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이루라. 또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고운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날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케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쯤 넷째 날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창조 이야기는 구원 이야기다. 만물의 창조가 우리 안에서 구원 이야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 오셔야 되잖아요. 창조하러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역사 세계에 오심으로써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 세계에 오심으로 만물의 창조가 이루어졌듯이, 신약에서는 그 영적인 그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 세계에 잉태하셔서 역사에 방문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창조 속에, 창세기 1장의 창조 속에 담겨 있는 그 창조를 우리 안에서 실제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그 구속사의 그 텀을 볼것 같으면은, 창조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선제 사역을 하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을 하셔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그럼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것이 누가 온 것이냐?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을 하러 오셨어요. 선지자 역할은 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지자 역할이고, 그래서 죄를 고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선지자 역할을 했으면은, 이제는 선지자는 죽이는 일을 했을 것 같으면은, 이제는 제사장은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 안에 뭐냐? 채우는 일을 해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거든요. 처소가 예비된다는 얘기는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집을 지으면 이제 집 안에 뭐를 넣어야 돼요? 그렇죠. 세간살이를 넣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살림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선지자직을 할 때는 우리 안에서 위에 거와 아래 거 갈라내고 육과 영을 갈라내고 이런 것들 잘 분리를 시켜가지고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이렇게 짝이에요. 첫째 날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 왔다 그랬죠. 그 첫째 날 빛이 넷째 날에는 뭐로 나타나느냐? 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별이 나타나야 돼.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넷째 날, 둘째 날에는 뭐 했어요? 궁창이 갈라지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궁창 위가 있고 궁창 아래에 있는데, 그랬다 다섯째 날에는 뭐냐? 바다에 코기가 날게 하고 궁창에는 새가 날게 하고, 그 모습이. 그러니까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이 짝이고, 그다음에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하고 짝이고, 그다음에 셋째 날은 뭐라 그랬어요? 뭇에서, 바다에서 뭐를 끄집어냈다? 뭇을 끄집어냈다 그래. 이 바다에서 뭇을 끄집어낸 것, 이것은 부활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 끄집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은 짐승은 물에 사는 자고 사람은 뭇에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땅이 됐어. 그렇게 농사를 다 짓고 날 것 같으면 이제 뭐가 되느냐? 일곱째 날은 뭐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고서 뭐냐? 일곱째 날을 안식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셨어. 그럼 새가 사망 가운데 건져낸 것은 아이가 출생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이제부터 자람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으로 열심히 자라가야 돼요. 누구의 형상까지? 아이가 자라는 건 부모 닮는 거예요. 아이 자라면서 점점 지 애비 행실하죠. 그죠? 지 애미 행실하고 지 애비 행실하죠. 왜 그래요? 그 아이 속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후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라다 보면은 그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는 모습도 같고 행동도 같고 하는 것도 말투도 그렇고 다 그렇게 닮는다고. 그래서 옛날에 시도둑질을 못한다 그래. 시도둑질을 다 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 곳에 건져낸 것은 누구 농사 지으려고 건져냈어요? 예수님 농사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 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예수님 육체적 사역을 할 것 같으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성령으로 오셔서 사역을 했을 것 같으면, 성령 강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가지고 이 역사 세계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에 그게 해와 달과 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 빛의 모습을 띈 자가 누구냐? 해와 달과 별인 거예요. 해는 그 우리가 그랬잖아요. 찬빛이 오므로 인해서 낮과 밤이 갈라졌다 그랬죠. 낮과 밤이 갈라졌다 그랬죠. 그러면 넷째 날도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이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해를 만들고 밤에는 뭐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그러니까 낮과 밤을, 해와 달을 가지고서 뭐를 했냐? 사시와 연한을 이루고 징조를 이루고 때를 이루라 그런 거예요. 그럼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비로소 교회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가지고서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빛의 나라니까 세상은 어둠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뭐가 되느냐?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빛은 뭐냐? 세상을 밝히 비춰주는 일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 교회를 걸어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만대로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이 맡은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가지고 있는 이 곳이 되어야 돼.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걸 주는 것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위에 있는 비밀을 모두 맡았어. 그럼 위에 있는 그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밀. 그 예수님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어. 그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의 비밀들이 담겨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맡겨놨느냐? 교회로 맡겨놓은 거예요. 교회를. 응?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지금 두 궁창을 주야로 나누잖아요. 주야로. 하나는 낮이고 하나는 밤을 지배하잖아요. 밤을 지배한. 그러니까 보세요. 찬빛이 있고 찬빛에서 파생된 빛이 넷째 날 빛이에요. 그러면은 넷째 날에도 첫째 날에 찬빛을 모형하는 빛이 있는 게 이게 해란 거예요. 해. 이게 낮의 해예요. 그러니까 낮의 해는 참빛을 모형하는 것이고,
그럼 참빛을 모형해서 나온 빛이 넷째 날 빛인데 요 넷째 날의 모형의 빛이 밤의 달인 거예요. 다시 좀 이해되는 거예요? 자, 첫째 날이 뭐예요? 참빛이 있죠. 요 참빛을 첫째 날을 모형하는 것이 넷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참빛이 있는데 이 참빛이 넷째 날에도 참빛의 모형을 가진 것이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해지요. 여기 낮에 속한 해잖아요. 그럼 요거는 스스로 독자적으로 빛을 발해. 이걸 발광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건 원본이라 그랬어요. 원본에서 나온 복사본이라 그래요. 복사본이 있잖아요. 첫째 날이 원본일 것 같으면 넷째 날은 복사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진짜 빛은 원본에 있어요? 복사본에 있어요? 원본에 있죠. 그럼 넷째 날에 원본의 빛과 같은 원본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 하는 낮에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고. 그 다음에 복사본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 밤에 달인 거예요. 그럼 달은 뭘 해야 되느냐? 낮에 빛을 받아서 어둠을 비춰줘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달을 증인이라 그래. 하늘의 증인이라 그런다니까. 교회를 증인, 예수 그리스도 증인. 우리가 지금 달인 거예요. 소속은, 원래 소속은 뭐고? 빛의 아들들인데, 빛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 속에 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밤이에요. 우리는 빛의 밤 속에 빛의 아들로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도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으면 이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 성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 시대와 때를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신약 시대 전 기간을 하나님께서 때를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초림 당시의 초대 교회를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는 순교 시대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로마 캐톨릭이, 이게 기독교가 로마 캐톨릭이 되는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뭐가 되냐, 중세 암흑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라오디가 교회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종말의 교회를 상징. 지금 이 시대가 때를 따질 것 같은 뭐냐,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인 거예요. 맨 마지막 교회 모습이 뭐냐, 라오디기아 교회 모습인데, 그 라오디기아의 교회 모습이 뭐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하면서 예수는 전부 문 밖으로 쫓아낸 시대로.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커졌는데 예수가 없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예수가 없어. 제가 엊그저께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유대인들 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실제 그 이스라엘은 누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존재 목적이 누구를 담고 있는 그 나라예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신약시라 같은 예수를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가 없어. 이스라엘이 예수가 없다니까. 그걸 그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식으로 볼까 하면, 교회식으로 볼까 하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예수가 없어. 왜 그러냐?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래. 세상으로 물질주의가 팽배해가지고서 교회가 돈 많고 사람 많고 하다 보니까 예수 없어도 돼. 그냥 인간끼리 으쌰으쌰해도 교회 세워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굳이 예수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 뭐하냐, 문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 이러한 때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알려주는 하나의 징조로 둔 거예요. 징조로서.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징조라는 것은 뭐냐, 세상에 때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한 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뭐하냐, 토막, 이 역사는 잡으세요. 이 역사는 토막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토막토막 되어 있다니까. 그게 뭐냐, 하나의 하나는 어떤 사건, 다니엘서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큰 바람이 이 바다로 몰려보는데, 이 바다에서 뭐냐, 짐승들이 일어나요. 짐승들이. 짐승들이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짐승이 사자 같은 짐승이 나타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곰이 나타나고 막 여러 가지 짐승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시대마다 일어나는 뭐를 상징하느냐? 제국들을 상징한다고, 제국들을. 그 제국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제국을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철과 뭡니까? 그 제국이 이상 괴물 같은 제국이 나타났을 때, 하늘에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서, 그 뭡니까? 그 신상의 발을
때려버리죠. 그죠? 신상이 발을 떨어버리니까 이 신상이 무너져가지고서 그 때려진 그 돌이, 하늘에서 뜨인 돌이 온 세계 충만해가지고 한 나라를 이름 들었어. 그 한 나라를 이름 가서 이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래.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인본주의에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를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신본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세운 게 그게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절대 패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절대 구원해서 잘려나가는 일이 없어. 왜? 성령의 인침이고 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따질 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옛 언약은 우리 행위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행위 언약, 이걸 율법이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신약은 뭐냐?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에서 잘려나가는 그런 구원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엔성령으로 들어와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인을 쳐준 사람은 이 사람은 구원은 불변한 것이 돼버려. 그래서 흔히 얘기를 할 때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되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지. 이걸 기분 나쁘게 여기는 사람이 알미니안 계통이라. 알미니안 계통은 얼마든지 구원이 잘려나갈 수 있다 그래. 그 구원이 잘려나가는 건 뭘 근거로 해서 잘려나간다 그래? 자기 행위지. 이건 애초부터 구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구원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바람 불고 창수람 다 무너져 버려. 근데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지.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어진 집에, 내가 지어진 집에 들어가면 무너지지만 예수님이 지어진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이건 예수님이 집을 지어주면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어진 집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쉬운 얘기로 장차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잖아요. 천연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살 집을 마련했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들의 신부감을 미리 점지를 해놔요. 이 아들은 몰라요. 아들이 태어나면은 아, 이 아이의 신부감을 점지를 해놔놓고 기다려. 그러다 이 아이가 장성하면은 보내는 거예요. 네 신부 찾으러 가라.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들이 와가지고서 그 신부한테 가가지고서 결혼 지참금하고 빙패물하고 들고 가가지고 그 여자 찾아가가지고서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값을 주고. 값을 주고 사면 이 여자는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남자의 것이 돼버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신부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집을 장만하면 당신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소. 그럼 이 여자는 유대인들의 결혼제도는 이렇게 약혼이 되면은 사실혼 관계가 돼버려. 사실혼이 돼버려. 그럼 이 여자는 이제부터 뭐 하냐? 정제를 지켜야 돼. 남편이 있는 여자로. 옆에서 돌쇠가 휘파람 불어도 눈 주면 안 돼. 나는 임자 있는 몸이야. 그래서 믿음의 정제를 지켜야 돼. 그럼 너희들의 정제를 지키다 올 것 같으면은 신랑이 집을 다 짓고 나올 것 같으면 다시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러 올 것 같으면은 신랑이 가마꾼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 신부를 탁 가마에 태워가지고서 나팔 소리, 그 앞에 그 신랑의 친구들이 나팔 불면서 그러면서 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신랑 집에 딱 데려가가지고서 문 딱 걸어 잠그고 거기서 뭐 하냐?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신부는 그 시집에 사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빼내버려. 그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올 때 우리가 공중으로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게 신부가 가마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올라간다니까 다 가가지고서 거기 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마련해놓은 집이 있어. 그 집에 우리가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돼가지고서 함께 사는데 그것이 우리가 절기 속에서 맨 마지막 때 절기가 뭐냐? 나팔절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속죄일에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 아버지 앞에 상견례 시키고 그러면 초막절에 아버지가 수고했다 그래서 잔치 벌려줘. 그럼 초막절에서 뭐하냐? 밤낮으로 잔치하는 거야. 밤낮으로 일주일 동안 잔치하는 거야. 그게 천년왕국이라니까. 우리가 164장 이 찬송 부르는 게 그거 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 바라고. 근데 요것이 넷째 날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에서 자그마하게 미니어처로 여기 속에서 쏙 심어놓은 거예요. 요 안에서. 요 안에 심어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셔가지고서 여기서 신방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된다? 신부가 되죠. 신부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돼가지고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이 안에다가 모든 치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 성령의 각양의 은사들을 주는 거예요. 각양의 은사들. 그럼 성령의 각양의 은사들을 받아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장성해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가지고서 장차 가서 살 그 시집에서 살아야 될 그 세계를 여기서 우리는 맛배기로 사는 거예요. 맛배기로. 아멘? 요걸 보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증. 요 맛배기를 산 사람이 진짜 가는 것이지 약혼해서 빙패물을 받은 사람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지 약혼식에 빙패물 받지도 않은 사람 결혼식 결혼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먼저 우리 가운데 지금 뭐를 줬느냐? 보증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또 엄밀히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 위에 계시겠어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죠. 위에 계신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시다. 같이 몇 절을 보는 거 한번 보세요. 32절 보세요. 32절. 32절, 33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33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승천을 해가지고서 가니까 그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내가 가면은 저 아이들 밑에 있는 아이들 고아같이 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저 아이들을 지켜줄 보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밑에 있는 자기 제자들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혜사를 받는 게 그 보혜사가 뭐냐?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뭐 했다 그래요? 악수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 뭐 해서? 받아서 너희 보는 이것들 너희에게 뭐 했다? 부어줬다 그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만 찾아가느냐? 예수님에게 속한 자에게만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서 이제부터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누구의 것으로 살게 하느냐? 예수님의 것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한 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초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이 누구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응?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이때부터는 우리가 집이 구조가 문패가 옛날에는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정낙원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정낙원이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 딱 있겠다니까. 그리스도. 마귀는 내 이름을 보겠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보겠어요? 마귀는 우리 이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이 적혀 있죠. 어린 양이 이 이마에 적혀 있잖아요. 그치?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린 양 인생 살아야 돼요. 어린 양 인생 살아야 되죠. 그럼 그 어린 양의 인생은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요단강에서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물 세례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40일을 줄이게 하고 나서 누구한테 시험을 치게 만들어요? 마귀에게. 이게 모두가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돼. 마귀에게 시험을 쳐야 돼. 어떤 시험을 치느냐? 마귀가 딱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마귀가 시험 치는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 아들이. 마귀는 마귀 백성 시험 치지 않아요. 그건 뭐 시험 치기 뭐가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이한테만 시험 치는 거예요. 자격이. 그럼 하나님 아들한테가 네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떡줄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떡을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이러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존재 의미는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내 몸뚱이가 신이었어.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어. 내가 살 때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마치 아이가 임신하면 입덧을 심하게 하듯이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떡 말고 그 나라 그 의 찾으라니까 계속 우리를 강권해 가는 거예요. 강권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비로소 내게 없던 것들이 성령의 옴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그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가치에서 말씀으로 사는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시험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성전 꼭대기 올라놔놓고 한번 슈퍼맨같이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샥 받아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 결국은 뭐냐, 마귀라는 것은 영광, 네가 영웅혹을 내라는 거예요. 예수 이용해서 네 영광을 드러내고 네 세계를 확장하라 그래요. 네 세계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라 그래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누구 이름을 드러내기 왔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항상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뭐를 하느냐. 우리 존재감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존감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땅의 걸 가지고 있을 때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 것 같으면 자존감이 다른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가치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위에 걸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면 거듭난 성도는 내가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사는 것을 기쁨의 행복의 근원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위로부터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근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 신자는 배고프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내가 은혜 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면 그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니까 신자. 이 일들을 넷째 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부터 그때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그런 거예요. 땅의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가 가지고 왔느냐? 하늘로서 오신 분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서 자기 신부들에게 뭐를 보내냐, 하늘에 택배를 보내준 거예요. 택배. 택배를 딱 열었더니가 마치 친정엄마가 택배를 보내는데 거기 보니까 고춧가루도 있고 젓갈도 있고 말이야 부침개도 있고 뭐 여러가지 딸 좋아하는 게 다 있어. 그렇게 있듯이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보내준 그 택배를 받으니까 택배를 탁 여니까 우리 세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 속에 뭐냐? 사람도 있고 온유도 있고 겸손도 있고 자비도 있고 말이죠. 예수님의 속성, 성품적인 것도 있고 사역적인 것도 있고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 경륜에 따라 가지고 신앙이 자꾸만 진보해야 돼. 이게 이걸 자꾸만 뭐 몇 프로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저건 거기는 동의가 안 되는데 사람이 아이가 어렸을 때하고 어린아이일 때하고 유전자는 똑같은데 크면서 어떻게 돼요? 형상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형상, 부모의 형상으로 충만해져가지요. 어릴 때는 충만함이 없었어요. 자라가면서 충만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처음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느냐?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이 아기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럼 그 아기와 들어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는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보내주냐? 성령의 각양 은사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꾸만 자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 신앙의 경륜에 따라가지고서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청년으로 시작해서 아비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반드시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쫙 다가지고 뭐 내가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 걸어가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건 부처나하는 것이고 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고 출생의 메커니즘이 그렇다니까 큰 것부터 낳는 게 아니고 아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아이로부터 출생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으로 자란다. 부모의 도움이죠. 하나님이 심어놓은 메커니즘이 그래 구원의 메커니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출생을 하면 반드시 부모의 도움을 입고 살듯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못 살아요. 거듭났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야에는 뭐냐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우는 게 뭐예요? 날 보라는 거예요. 날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애비는 처리하고 와가지고 혼이 잠들고 있는데 아는 그 생각 안 해. 대학이 배고프면 그냥 울어 제끼 부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 생명의 본성에 충실해요. 아이들은 사람 눈치를 안 본다니까. 지 기분 따라서 기분 나쁘면 울어버려. 손님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그게 아이 이 생명을 가진 것이 특징이라니까. 그 생명은 자기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를 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뭐를 하느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기도 안 받아요. 기도는 언제 되느냐? 거듭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죠. 그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가 거해야 돼요? 말씀이 거해야지. 말씀 모르고 기도하면은 이거는 nothing이라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건 뭐냐? 계약관계예요.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 그럼 성령이 와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뭔지를 알아요? 알지. 그게 성령 오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안 된다니까. 성령이 와야 비로소 뭐 하느냐? 아버지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내가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라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뭐하냐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신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은 마치 이것은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사무엘이 은퇴를 하고 나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러잖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죠. 그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죠. 그럼 기도를 쉰다는 얘기는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한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기도를 하게 돼 있죠. 성령이 임하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여기 계시다가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그래요? 기다리라 그러죠. 그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지금 성령이라고 그랬잖아. 성령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줄게. 그게 뭐냐? 성령이야. 그게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성령이 왔잖아요. 왔잖아. 구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게 돼. 성령이 알려주신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은 내가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충만해지는 건 이 모습이 곧 뭐냐? 이 안에 뭐를 이루어 가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 마치 작은 그 겨자씨 같은 것이 들어와가지고서 이 속에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자라가듯이 우리 안에 그게 돼. 가루 서말 속에 담긴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온 이 나라가 이 안에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내 안에 세상의 가치가 싹 빠져버리고 하늘의 가치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멘?
그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그 상태가 된 것이 그것이 다섯째 날 뭐냐? 바다와 하늘에는 날개 달린 짐승들이 날아다니고 말이죠.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섯째 날 살펴보세요. 다섯째 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을 한번 살펴봅시다. 넷째, 다섯째 날 한번 봅시다. 이게 창세기 1장. 몇 절로 나타나는가요? 20몇 절? 4절부터 봅시다. 24절부터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저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이거 여섯째 날인데? 지금 한 건 여섯째 날인데 20절을 보세요.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성령 강림으로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온 세계에 지금 이제 복음이 뭐가 돼요? 증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 그래요? 내 증인이 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증인 된다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러죠.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이제 예수가 증거되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는 일들을 벌렸는데 이들이 흩어지면서 누구를 전파하기 시작하느냐?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 지금 뭐가 되느냐?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런 일들이는 이걸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늘의 새와 바다에는 뭐가 있고? 물고기들이 있고, 그렇죠? 새는 하늘에 두고, 고기는 뭐에 두고? 바다에 두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가 있고 바다에 고기가 있어요. 두 종류가 나타나죠. 하늘에 고기, 하늘에는 새가 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어. 그런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다른 점이 뭐예요? 날개. 날개 있는 것은 하늘을 날개 만들고 날개 없는 것은 바다를 날게 했어. 요걸 두 민족으로 놔줄 것 같으면은 하늘을 나는 날개를 달고서 나는 이 새는 위에 있는 하늘의 백성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날개가 없어 바다에 살고 있는 고기들은 이것은 땅의 백성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뭐가 갈라지느냐?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는 하늘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상하는 거예요. 날개를 달고서 하늘을 비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뭐하냐? 땅의 가치를 쫓아가게 돼 있어. 이래서 비로소 영과 육이 갈라지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이삭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편법으로 낳은 자식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애굽의 여자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열두방백을 줬어. 이삭도 열두방백을 줬어. 둘은 똑같아. 그럼 이삭은 어디에 소속이고? 땅에 소속이고 하늘에 소속이고? 이삭은 육으로 났어요? 말씀으로 났어요? 말씀으로 났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냐면 이 이삭을 그리스도라 그런다니까. 예, 이 이삭을 그리스도라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사라와 하가를 비유를 할 때 사라는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하가는 땅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갈로서 낳아진 이스마엘은 육적 아들이고 육에 속한 종이라 그러고 이삭으로 사라를 통해서 낳아진 이삭을 성령으로 낳아진 자라 그래. 이걸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아진 그 이삭이 곧 뭐냐?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사라가 누구를 낳느냐?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사라의 모습이 아를 낳는 구조예요? 못 낳는 구조예요?
못 낳는 구조인데 알을 낳았지요. 신약으로 모르면 알을 못 낳는 구조인데 알을 낳았어.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지. 지금 이해됩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의 구조인데 아이를 낳았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구조인데 아를 낳았어.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로 낳아진 자고, 마리아로 낳아진 이 예수도 성령으로 낳아진 자고. 그러니까 이삭이나 구약은 말씀으로 낳아진 이삭이 나타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낳아 태어난 예수로 나타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젖뗄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럴 때 사라가 그러잖아요. 그 하갈의 아들을 뭐예요? 집에서 뭐예요? 쫓아내버리죠. 쫓아내니까 하갈이 지 아들하고 도망을 하는데 광야에 나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가지고서 나도 너희 아들들에게도 열두 방백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먼 장래에 일어날 사건을 보고서 큰 근심을 하더라 그래. 그게 지금 저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싸움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 아랍권들은 전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인데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하나님을 믿어. 그게 알라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또 논센스 중인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저씨요 했겠어요? 아버지로 했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저씨라 했어요? 아버지라 했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했겠어요? 아저씨라 했겠어요? 이 자신이 없잖아. 아버지지. 내가 100번을 물어도 아버지라 해야지. 아버지는 아버지지. 맞습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겠어요? 안 불렀겠어요? 부자고 나사로가 있어서 둘 다 죽었어요. 부자가 하나님을 보고 뭐라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잖아. 그럼 그 부자가 누구 모습이에요? 이스마엘의 모습이지. 이해되지요? 나사로는 누구 모습이고? 이삭의 모습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난 자가 있는데 하나는 육으로 난 자고 하나는 영으로 난 자예요. 이삭은 영으로 난 자고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자예요. 육으로 난 요놈이 이것도 이삭만큼 창대해져가지고 둘이 견주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마지막 끝에 뭐냐? 이슬람권과 기독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저 유대교 저거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공격하는 그들도 알라를 믿어. 알라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그들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란 말은 같은데 다른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여 부르는 거하고 이스마엘이 아버지여 부르는 건 다르다니까. 이삭이 아버지여 부르는 건 아들로서 부르는 것이고 이스마엘이 아버지여 부르는 건 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종은 유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들만 유업을 준다니까. 이해됩니까? 그게 우리도 같은 거예요. 우리도 약속으로 난 자가 뭐가 되느냐? 이삭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볼 것 같으면,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갈라디아서 4장을 볼 것 같으면은, 갈라디아 4장을 봅시다,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하려 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하려 있어서 종로로 다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껏에 보호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아들을 유업을 이을 아들이 하나님께서 뭐로 보내놨다? 종으로 보내놨다 그러죠. 그럼 종으로서 부를 때는 뭐로 부르겠어요? 종으로서 부르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로서 부르는 아버지가 있겠죠. 그럼 종으로서 부르는 아버지에게는 그 아버지가 종에게 유업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아들로서 부르는 아버지가 될 때 유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종이다가 아들이 돼버렸어. 어떤 상태가 돼버렸어요? 종 아래에 있다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그 아들을 예수를 통해 가지고 아들 율법 아래 나게 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유업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유업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유업을 받는 자가 되고 이제 아들이 돼버렸어, 아들이 돼버렸어. 아멘? 그럼 이걸 넷째 날로 우리가 상징을 했을 때, 참 다섯째 날 상징했을 때 하늘에 날개가 있어 나는 새가 있고 날개가 없어 바다 밑에 바다 밑에 다니는 고기가 있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날개 아래 날개 없는 자와 같이 전부 땅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 땅강아지가 땅의 기운으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될 것 같으면 이제는 날개 가진 자가 돼가지고 종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하늘의 아들의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위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원도 창궐하게 만들고 이삭의 후원도 창궐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도 풍성하게 만들고 하늘의 새들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두 사상이 항상 싸우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게 된다니까. 옛날에는 이게 싸움이 없었다니까. 싸움이 되려면 두 민족이 돼야 싸움이 돼. 거듭나기 전에는 두 민족이다, 한 민족이다. 한 민족이었죠. 가나안 땅에,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이 묻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이 원래 누구 땅이에요? 저 팔레스타인 땅이 원래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라니까. 팔레스타인들이 땅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넣은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원래 가나안 땅에 관한 원주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니까. 그러면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가가지고 하나님 줬어 임마. 그러면 팔레스타인이 얘를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게 불경이라. 그럼 무엇입니까? 이 땅이 원래 누구 건데? 그렇죠. 원래 하나님 걸 이 가난 족속들이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주인의 아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너희들이 주인이라니까 얘들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굴이 둘이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그 예루살렘도 절반 쪼개놔놓고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짓거래. 이걸 구조를 누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만들어. 그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약한 족속으로 믿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약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작은 무리로 세워놓은 것이. 이스라엘의 무리는 강대하게 만들어놔놓고 작은 무리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세상은 힘을 가지고서 그 강함을 가지고서 약한 자를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딱 들어가지고서 그 강한 자의 힘들을 딱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 이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그걸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조그마한 강원도만 땅덩어리 속에 인구 천만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결국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백성이라 딱 생각해서 찍어놨기 때문에 온 세계가 그를 달라붙어도 절대 못 이겨요. 저거는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표상. 그럼 그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이 뭐냐? 우리예요. 우리.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살면 내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내가. 여기가. 맞습니까? 무엇입니다? 우리 원래 이 땅이 누구예요?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라니까.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라니까. 원래 여기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땅이야 이러니까 원래 있던 원주민이 내준다 안 내준다. 그래 싸움하는 거예요. 그 박터지게 싸움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싸움이 지금 여기 구조가 돼 있다니까. 이 두 싸움이 싸우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이 원주민이 강한 놈이에요? 싼 놈, 약한 놈이에요? 강한 놈이죠. 그럼 새로 더부살이로 들어온 놈이 큰 놈이에요? 작은 놈이에요? 그럼 작은 놈 어떻게 해요? 짐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죠. 그러면 이놈이 그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건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럼 이 작은 놈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넣어놨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왜 나를 여기 넣어가지고서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도와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라니까. 성령의 소유가 육체의 소유가 여기서 계속 싸움하는데 우리 안에 옛사람은 강한 놈이에요. 가난 칠족에서 강한 놈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 그래서 우리 안에 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저 새끼가 또 괴롭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막이라 하면 동원 가지고 심사인 난 가지고 막 흔들어 새낀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아이고 저거 먹어야 되는데 치토스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럼 내 속사람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게 넷째 날 모습이에요. 참 다섯째 날 모습이에요. 이제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은 읽어보지 않겠어요. 그 뭘 만드느냐.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예수님께서 창조하는 이 구속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구속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그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창조가 되려면 뭐가 와야 돼요? 첫째 빛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와야 되잖아요. 와야 창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의 구조예요. 요걸 구속사로 딱 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지요. 맞습니까? 사람을 만들지요. 그러면 여섯째 날 이전에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요. 그럼 그 사람을 낳아야 되는데 진짜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섯째 날은 예수님이 이 역사세계 오신 날이 여섯째 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여섯째 날이라니까. 여섯째 날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짜 사람과 짐승이 딱 구분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여섯째 날이야. 영적으로 이해되죠?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사람과 짐승으로 구분이 되는데 요 사람은 뭐냐?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만들어진 아담하고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고 창세기 2장에 만들어진 사람은 신류의 시작에 만들어진 사람이야. 근데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사람은 인류 끝에 만들어진 사람이야. 이해됐죠? 창세기 2장에 만들어진 아담은 흙에서 만들었어.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사람은 말씀으로 만들어졌어. 아멘? 그러면 창세기 1장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 아담은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는 인간이고 마지막에 창세기 1장은 창조사에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마지막 그 창조사에게 끝에 만들어진 이 사람은 역사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지는 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역사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나아지는 사람은 말씀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 그래 여섯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무슨 날이다? 여섯째 날인 거예요. 여섯째 날에 뭐가 갈라진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짐승 사람이 돼버리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짐승인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사람이 여기에서 남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자는 예수에게서 나온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영적으로 뭐냐? 여섯째 날이 돼. 여섯째 날. 여섯째 날에 지금 우리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남자이고 우리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가는 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가 뭐냐?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세계 2000년 전에 왔지만은 영적으로 지금 며칠째다? 여섯째 날인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그래서 엿새가 차기까지 이러는 거예요. 엿새가 차기까지. 이해되죠? 마태복음 17장이 뭐예요? 엿새 후에 하고는 하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 명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다볼산 꼭대기 꽉 올라가지. 변화산에 올라가지요.
그 변화세 올라갈 게 뭐야? 예수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엿새 후에 인류 역사가 엿새 끝이 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몰고 오는 세계가 안식의 세계예요. 일곱째 날 안식의 세계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천 우리가 여섯째 날이 될 것 같으면 우리잖아요. 창세기 2장으로 갔다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해놔놓고 일곱째 날 넘어가지요. 그럼 천지와 만물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가지고 의와 거룩에 옮겨놔놓고 이제부터 의와 거룩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자라가면 이제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천국을 데려가잖아요. 그것이 창조 1장에 나오는 그 메커니즘이지만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와야 구원이 시작이 되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가지고서 이중계시적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가지고서 우리 안에 실제 창조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실제 예수님과 우리가 한몸 되는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여섯째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창조가 되면은 요렇게 창조가 됐을 때 천지와 만물이 다 뭐가 되느냐? 이룸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냐? 메커니즘이 다른 세계예요. 지금까지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일곱째 날은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이 과정이 없는 곳이에요. 그거는 그냥 낮이요, 낮. 그것이 어디냐?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이 몰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거기에서 뭐하냐? 해와 달빛이 필요 없는 곳이라 그래. 해와 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는 어린 양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뭐하냐? 천년왕국은 일곱째 날인 거예요. 일곱째 날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그런데 일곱째 날도 역사 속에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역사 속에 있는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역사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과 자기 신부들이 이루어 봐야 돼요. 그럼 무엇입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이 실제 역사예요, 아니에요? 역사에 역사에 있다니까. 에덴 동산이 역사가 아니면 아담도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도 가짜야. 그럼 우리 조상이 찾아야 돼. 그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맞잖아요. 그럼 아담이 실제 살던 데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이 지금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감춰놔버렸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에덴 동산에 지금 거기는 공석으로 있어. 거기는 누구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만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아가지고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만약 천년 동안 뭐 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일들을 해야 돼. 아담에게 명령했던 그 일을 해야 돼. 아멘? 그렇게 해서 일곱째 날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끝날 것 같으면은 이 역사 세계는 이 역사 자체가 실사이라 그랬어요. 복사본이라 그랬어요. 허상이라고 그랬죠. 이걸 우리는 원본이 아니고 이거는 여기는 실상은 제가 원래 하나님 나라고 여기는 허상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 완전히 우리가 천년왕국을 여기에서 경험을 다 하고 날 것 같으면은 이 역사는 필요가 없어. 복사본은 필요가 없어. 허상은 필요 없어. 실상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실상으로 건너갈 때 우리는 누구로 가느냐? 신의 아들로 가는 거예요.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지고서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당당하게 누구를 섬기, 누구를 우리가 부리느냐? 천사들 부리는 거예요. 박천사, 김천사 탁 불러가지고서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버지께서 회장님으로 계시고 우리 보고 사장이 되셔가지고서 이 나라 네가 경영해라. 그럼 우리는 뭐하냐? 마귀라는 놈은 보세요. 천사들은 지옥을 몰라서 타락을 했어. 우리는 지옥을 경험해서 다시 타락이 없어. 거기 가면 이게 역순이라. 역순. 천사는 가장 좋은 곳에서 타락해서 가장 나쁜 곳으로 떨어졌어. 우리는 가장 나쁜 곳에 떨어져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돌아가 올라가 이 지옥을 지독한 경험을 알기 때문에 다시 가면 반란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그래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속에 담겨있는 일장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란 비밀.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3시간 동안 이걸 짧게 살펴봤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재림하기 직전에 살고 있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같으면은 누굴 데려가느냐? 그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 이렇게 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려가는 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는 게 신부.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데려가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고생했어. 잘 지켜냈어. 그 옆에서 그렇게 계약까지 하더라도 눈길 안 주고 네가 잘 지켜냈다. 고맙다. 고맙다. 그래서 신랑은 자기 아내가 정결을 지켜준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서 그 신랑의 나라를 뭉태 다 주잖아. 그래서 그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 저금 통장도 주고 쉬운 얘기로 곳간 열쇠도 주고 해가지고 당신 이제 경량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우리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니까.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되겠냐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돈 쫓아가겠다. 아니요, 아니요. 이걸 알았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위에 소망을 가지고서 이 아래 것들을 세피하게 이기고 살아야지. 아멘? 누가 와가지고 돈 가지고 시비 걸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 사람들은 몰라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멘? 돈 없다고 울지 마시고 사업 시킬 때도 울지 마시고 세상에 필요하다고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품은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이고. 아멘? 우린 예수를 품었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이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날마다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고 살다 보면은 어느쯤 되면 갈 때가 다 된다니까 이제. 그때 이게 세상을 빠이빠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아 이게 이 세상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 저는 솔직히 소망이 사는 게 자다가도 심장마비로 갔으면 좋겠어. 근데 아직까지 안 데려가는 거 보니까 덜 익으니까 안 데려가는 거 같아. 더 익어야 되는데. 그럼 더 익어야지. 어떡하겠어. 여러분들이 잘 익으면 익고 싶어도 하나님 따가요. 뭐 지금 어줍지 않게 뭐 잘한 거, 개꼴은 뭘 잘해. 아이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됐을 것 같으면 남아있어요. 하나도 없어. 다 데려가지. 아직까지 드리붕대기 해가지고 텁텁해가지고 먹지도 못해. 삐 좋은 개살구로 있는 거, 삐 좋은 개살구로. 그래서 이제는 연결해서야지, 맞들어가야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우리 안에 이 쓴뿌리들 제거되고서 말이죠. 이 마음속에 진짜 그리스의 성품들로 가득 채워져가지고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허허 웃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런 분께 살아갈 때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장차가야 될 그 천국을 현재 속에 마음껏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사역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하세요. 마무리를 하세요.